박정희의 이 책에서 딱 하나만 건지라면 뭘 건질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Thinking From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네빌 고다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년도 되고 했으니까 자기계발서를 한 권쯤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런 책을 샀다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거라고 들고 왔는데 내가 먼저 읽게 그러고서 뺏어서 쭉 읽어보고 이제 돌려주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분량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읽으시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 쪽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읽기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고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었고 성경도 좀 몇 번 읽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면서 읽으면 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자기계발서 쪽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서 이 책의 저자인 네빌 고다드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네빌 고다드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댄서로 생활하던 중에 그 읽게 된 책 한 권이 그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형이상학자라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어떤 그런 기독교 또는 개신교를 떠올리게 되는데 막상 그의 스승에 대한 소개나 그가 접한 어떤 그런 그 성경 공부 뭐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의 카발라를 뭐 배웠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자면 방향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 책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직접 쓴 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설교 또는 강연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이 그냥 일반적으로 책처럼 저술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연하는 내용 그대로 구술체로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제목이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꽤 긴 문장이죠. 근데 영문 제목은 At Your Command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당신의 명령에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Command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확장을 하자면 명령, 지휘, 뭐 지시, 통솔 정도의 뜻이 될 테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의역을 하자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또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확신하는 대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하는 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요즘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보다 영알 모신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맨드라는 단어는 주인공이 커맨드를 내뱉는 사람이 분명한 의지의 표현을 수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표현을 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생각, 상념일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령은 되게 확고한 표현이죠. 군대를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명령은 사실 일반적인 다른 의사표현과는 다르죠.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 총살을 당해도 될 정도의 되게 권위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그 명령의 결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이제 이 책의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좀 담아서 조금 바꿔본다면 당신의 명령으로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걸 좀 이제 우리는 사실 명령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하자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권위적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상상력에 관한 책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너의 상상을 이렇게 해서 구체화시켜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쭉 나름 체크를 해봤더니 그 단계를 너무 좀 세분한 것 같긴 합니다만 대략 한 16단계 정도 쪼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뒤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선포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라 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선포를 한다는 것은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남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본인만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는 좀 단절하는 즉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어떤 그런 구습들, 과거의 안 좋은 습관들, 뭐 매너리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과는 좀 확연하게 선을 긋는 것들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믿고 주장하는 것. 다만 자신의 의식 속에서 말로 그냥 나불나불 떠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앞서 말했던 두 번째 단계의 비밀 유지와 좀 맥락이 닿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절대 비난하지 말 것. 이게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괴감 또는 이제 뭐 자존감의 하락 뭐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 것. 결과가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말 것.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무조건 된다고 믿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 대한 시선은 거두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신경 쓸 눈을 내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되게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문장을 한게 건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뭐냐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꽤 저는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대략 한 여덟 번째 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룬 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이건 이제 뒤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 그 목표 지점에만 매몰되는 문제가 좀 있을 테니, 좀더 충분히 상상을 해서, 내가 그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무엇을 볼수 있을지 상상을 하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 것.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선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거나 착해 보여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섣부른 어떤 그런 재단은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나의 욕구,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설령 이게 안 좋은 욕구야라고 하는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온전하게 집중하기 힘들 테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정할 때도 좀 어느 정도는 고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재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꽤 인상 깊었습니다. 투자는 기대되는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따른 사용이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가 설령 낮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 낮잠이 아, 할거 없더냐 잠이나 잘까? 이게 아니라 지금 잠을 잠으로 인해서 내가 피로가 풀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될때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관점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허투루 낮잠이 자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상상력은 의식의 활동이라고 했었는데 같은 관점에서 생각도 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몽상을 하는 것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과는 좀이 결이 다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말했던 목표를 이룬 뒤에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목적에서 생각하기와 목적을 생각하기라고 하는 건데 목적에서 생각하기는 thinking from이라고 적어놨고요. 목적을 생각하기는 thinking of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목적에서 생각하기를 이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만일에 이 책에서 딱 하나만 건지라면 뭘 건질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thinking from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표 지점만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주위를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지금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뭐 세상을 볼수 있을 테니까,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면, 그래도 그렇게 되면 내가 설령 현재 몸은 거기에 못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도착지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좀 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뒤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철면피입니다. 말 그대로 철면피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면피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당연히 내 거를 달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오게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 거를 내가 달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내 거를 내가 요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남들이 보기엔 뻔뻔하고 되게 집요하고 당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제책 제일 마지막에 그 교정령 가지치기 가위라고 하는 이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아무런 해결책 없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념, 관념 또는 증오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원하는 자리에 놓음으로써 즉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 문제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있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아가면 그 자리에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나면 설령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주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나는 아무런 동요를 할 필요가 없고 내겐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야, 마음을 비워, 욕심을 비워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뭐 한국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집단 감염도 가장 많이 발병한 곳이 그렇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불편하고 화가 났겠지만 저 역시 솔직히 그런 편이고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 없고 그리고 나는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t Your Command라고 하는 책을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송이었습니다.